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깨비가 금용소 입구에 와 있습니다. 금용소. 자, 옛날에 서해에 살고 있던 이무기가 그들이 원하는 최후의 목표인 똥이 되고자 한강을 한없이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용이 되었다.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 금용소. 자, 뱀이 있나? 뱀 소리가 난다, 이게. 어디야? 없나? 어이. 뱀 있나? 뱀 소리가 나는데? 금용소, 아름다운 금용소. 아주 여러분, 금용소 입구에 아주 야생화가 천지입니다, 여러분. 자, 가을 야생화가 아주 멋있게 아주 약간 언덕진 곳에 우르르르 피어 있네요, 우르르르. 아름다운 금용소 가는 길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야생화 천지. 아이고, 하늘도 파랗고.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는 금용소. 주변에 노랗게 쌀이나무가 아주 가을색으로 아주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금용소, 태백의 자랑, 금용소. 남한강 발원지. 자, 아름다운 금용소. 자, 요즘 들어서 이 금용소에 아주 관광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셨어요. 자, 여러분, 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아주 편의 시설, 천물 생태 공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자, 지금 태백시에서 지금 조성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루빨리 친환경적으로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태백 시민의 휴식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자, 올라가면서 구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금용소 분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금용소 분소. 금용소 분소. 금용소 아주 많은 관광객이 와 계시네요. 아, 좋습니다. 아름다운 금용소. 아이고. 하늘도 파랗고. 좋네, 좋아.
이곳은 한강의 발원지 금용소입니다. 이곳 금용소는 1300여리 514.4km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금용소에서 솟아오른 물은 인계를 지나 정선, 평창, 단양, 충주, 양평, 서울 강화만에 이르기까지 12개의 하천과 북한강 등 3개의 강, 38개의 크고 작은 도시를 지나 황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고려시대부터 한반도를 가로질러 흐르는 금용소의 물은 한강 유역의 백제 문화를 꽃피웠으며 조선 500년의 번영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의 젖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요게 이렇게 보시면은, 광개토 대왕비처럼 큼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딱 보면은, 좀더 가까이 가보면은, 자, 오른쪽에 한강의 발원지 금용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의 발원지 금용소. 자, 좀 확대해 볼까요? 자, 한강의 발원지 금용소. 510여 킬로를 흘러서 서해로, 자, 들어가는 금용소 탐방지 입구가 되겠습니다. 금용소. 높이가 한 6m 가까이 이르는, 이렇게 큰 돌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서 참 멋집니다, 아주. 자, 큼직하게 서 있는 금용소 안에서, 자, 여러분, 금용소 구경을 오시면은 이돌 있는 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 사이로 아주 파란 하늘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자, 아름다운 금용소 입구 경치. 공기가 첫째로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에이, 잘 해놓은 아주 태백 금용소. 태백 CS도 큰 마음 먹고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 지역을 아주 편히 쉴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방객들이 한분한분 데려오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여러분 이 밑에 개울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은, 금용소인데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개울 밑에, 죄송합니다. 여기 근무하시는죠? 아닌데요? 아니든지요? 요 밑에 있습니다. 내려가시죠. 예. 왜 그러시는데요? 그 조금 밑에 가시면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이 부분은, 우리 관광객들이 올라가시다가, 에이, 물도 없는데, 뭐, 고만가자, 이러는데, 여기서는 이 밑에 지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시면은, 한 4분 내지 5분 가시면은, 상당히 많은 물이, 큰 소리를 내면서 흘러내려가게 된다. 저 위에서, 일단 땅속으로 빠져서, 계속 흘러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용소. 이잘 아주 관리된 우리 산책로를 따라서 터덜터덜 올라가시다 보면은, 우리 민족의 젖줄. 금용소가 있는 것입니다. 큼직한 돌로 아주, 아이고,
꽃도 아주 야생화가 아주 멋지게 아주. 금용소 입구 표지석. 이런 모를 각종 야생화들이 아주 많이 피어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아름다운 금용소. 자, 여러분, 도깨비가 잠시 짬을 내가지고 금용소 올라가는 입구에 요모조모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시원한 공기가 아주, 느껴지고 있네요. 아이고, 참, 좋습니다. 금용소 입구. 자,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 금용소 표지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